잘 씻고 잘 바르고. 네, 제가 오늘 조금 남았다. 제가 쓰던 걸 다 써가지고 오늘 새로운 제품을 언박싱을 하려고 주문을 했는데 도착하여서 언박싱을 하려고 가져왔습니다. 집에만 있으니까 자꾸 쇼핑하게 되는 것 같아요. 제가 헤어 모발에 관리에 관심이 많아서 좀 여러 가지 타입으로 시켜봤는데 오호 느단드르 박스를 뜯을 때 기분이 제일 좋아. 짜잔, 새로운 아이들이 왔으니까 빠잉. 컬러풀한 아기들이 따단. 이게 뭐냐면요, 뿌려서 관리해주는 워터 컨디셔너입니다. 왜 네 개나 시켰냐? 다 이유가 있습니다. 타입별로 그때그때 손상된 모발을 관리하고 싶어서 시켜봤습니다. 향도 다 다르지만 이 핑크 아이는 빗질 등의 마찰로 인한 일상적 손살 모발용. 한마디로 조금 덜 상하신 분. 그 다음에 이 친구는 좀 더 세요. 드라이기, 스타일링 등으로 인한 손상 모발용. 펌 염색 어떻게 안 해요? 전 지금 펌 이미 되어 있는 상태인데 염색은 정말 많이 했죠. 심한 손상 모발용이고요. 이 검은색은 극 손상이에요. 탈색 등으로 인한 극 손상. 저는 지금 그래도 관리를 좀 최근에 열심히 했더니 극 손상에서 심한 손상으로 좀 줄은 것 같긴 한데 제가 평소에 쓰던 거는 이거라서. 근데 전 향이 이게 좋더라고요. 일단은 오늘은 이거를 쓰겠습니다. 극손상에서 심한 손상으로 칭찬해줘야 될 일인 거죠? 뿌리기 전에 흔들어서 사용해주시면 돼요. 일단은 기본적으로 손상모가 이런 컨디셔너를 뿌리기 전에 굉장히 부시시하고 어디선가 싸우고 온 듯한 그런 모발 연출이 되는데 이런 컨디셔너를 뿌려주시면 굉장히 윤기 있고 탱글한 머릿결이 되는데요. 멀리서 골고루 뿌려줍니다. 기본적으로 컨디셔너 이런 헤어팩들이 향이 왜 이렇게 다 좋아요? 거의 향수를 안 써도 되겠어요. 향이 굉장히 유명한 고급 향수 그런 향이 나요. 향수를 진짜 요즘에 따로 안 쓰게 되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이제 흡수가 굉장히 잘 돼요. 항상 말씀드린 것처럼 끈적거림 절대 있어서는 안 돼요. 그래서 이게 확실히 끈적거림이 없다 보니까 여러 번 뿌려도 괜찮아요. 오히려 부드럽고 윤기 있어 보이지 그런 꾸덕꾸덕해 보이는 머리가 연출되지 않기 때문에 수시로 뿌려줘도 저는 좋더라고요. 일단 이렇게 젖은 모발에 일단 갈라짐을 좀 잡아야 돼서 제가 끝에 좀 듬뿍 영양을. 일단은 지금 끝을 굉장히 집중적으로 뿌렸는데 살짝 말리겠습니다. 머릿결을 위해 찬바람으로 말리겠습니다. 머리 말리는 게 세상에서 제일 귀찮아요. 진짜 머리 말리는 기계 나오면 진짜 딩게이트가 있었어요. 진짜로. 이렇게 말려주고 건조한 상태에서 저는 한 번 더 뿌려줍니다. 일단 많이 뿌려도 끈적거리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흡수력이 좋아요. 이렇게 하도 듬뿍 뿌리니까 금방금방 쓰는 것 같아요. 이게 확실히 손상 정도에 따라 네 가지 타입이 있다 보니까 굉장히 프로페셔널한 느낌이 있어요. 그리고 제가 샵에서 스타일링을 받고 스케줄을 하다 보면 가끔씩 머리가 또 부수수해지거나 정전기 같은 게 많이 일어나는 상황이 많은데 그럴 때 들고 다니면서 또 뿌려주면은 머리도 확실히 차분해지고 부시시한 것도 잡아줘서 스케줄 할 때 들고 다니기에도 굉장히 좋더라고요. 여러분도 이렇게 간편하게 들고 다니면서 씻어내지 않는 이런 빠른 케어를 해보세요. 향수처럼도 쓰고 모발도 부시시한 게 잡아서 너무 좋더라고요. 저는 조만간 보라색에서 골드로 내려갈 예정입니다. 핑크가 되는 그날까지 파이팅! 저 정말 올해 처음으로 백화점
가서 쇼핑도 하고 저 올해 처음 백화점 가거든요. 정말 정말 오랜만에 기분도 내고 이렇게 관리도 하고 뭔가 많은 걸 한 하루였습니다. 좋은 향을 맡으면서 꿀잠을 자러 가보겠습니다 이제. 꿈밤 감사합니다.